어제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6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해 조퇴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화요일에도 최소 30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는 곧 힘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오는 8일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2016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시카고 컵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08년 만에 우승해 팬들은 감격의 밤을 보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복지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된 뉴욕시 노숙 인구는 6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뉴저지주가 운전면허증 재갱신을 두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만료일을 지정하는 법안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3일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뿐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번 레이스에서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라는 악재가 판세를 돌연 경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6명의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해 조퇴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화요일에도 최소 30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지난 화요일 최소 30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어제 최소 16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메스꺼움 증세를 느꼈으며 이 학생들은 모두 조퇴 조치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윌리엄 샘슨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소방당국이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교육국 대변인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태는 노로바이러스와 연관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만큼 응급의료기관, 소방당국과 협력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추가 증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건물은 어제 전체적으로 소독 작업이 실시됐고 다행히 어제 조퇴했던 학생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호전돼 오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학교에는 현재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총 1,33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투표는 곧 힘입니다. 8일 한인 노인들이 솔선수범해 투표에 참여합시다. 한인 노인들이 오는 8일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 대선을 앞두고 한인 노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일 뉴욕 한인 유권자 연합회는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 참여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갖고 한인 노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인 사회 위상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해서 모습을 보이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꼭 그 동통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권장하고 또 협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행사에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가 초청돼 8일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참여센터가 최근 발간한 올해 뉴욕 뉴저지 선거 가이드 소책자를 토대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투표 방법 등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상원, 주하원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여러 판사들도 뽑고 또 대법원 판사들도 뽑는 아주 선거를 많이 하는 많은 분들을 선출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미리 이해하시고 또 처음 유권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디에 가서 투표하시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선거 당일인 8일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 한라인도 운영합니다. KBTV 윤달입니다.
어젯밤 2016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시카고 컵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08년 만에 우승해 팬들은 감격의 밤을 보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월드시리즈 7차전 경기가 끝난 직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홈구장인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가 시카고 컵스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I'm so proud of Chicago. I love the Chicago Cubs. I've been going to games since I was in my mom's tummy. And this means everything to me. 이날의 MVP를 거머쥔 5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벤 조브리스트가 안타로 결정적인 한 방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컵스는 미겔 몬테로의 추가 적시타로 한 점을 더 획득했고 10회 말 한 점을 내줬지만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를 확정졌습니다. 결국 시카고 컵스는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8-7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물리치고 팬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It's amazing.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100 years. It's unbelievable. And if it was in Wrigley Field, it would have been even more amazing. But we'll take it in Cleveland. We'll take the win, baby. 1908년 이후 무려 108년 만에 쥔 컵스의 우승 트로피에 팬들은 감격을 쏟아냈습니다. 1945년 월드 시리즈 경기를 보러 온 한 관중이 염소를 데리고 와 입장을 거절시킨 이후 저조한 경기 성적에 염소의 저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던 시카고 컵스. 어제 108년 만에 한을 풀어내는 짜릿한 한판 승부에 미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노숙자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복지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집계가 된 뉴욕시 노숙 인구는 6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시장 측은 뉴욕시 전체 아파트 중 25%에 노숙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시행하도록 하는 새 안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운전면허증 재갱신을 두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만료일을 지정하는 법안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저지주 예산위원회가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지정하는 법안 시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기존의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매달 말일로 정해 뉴저지 주민들이 4년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날 이전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왔습니다. 이 새 안건은 지난 여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차량국 이용에 대해 갈수록 커지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매달 말일에 차량국에 몰리는 주민들을 분산시키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뉴저지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차량국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번 긴 줄로 늘어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생일로 지정하는 것이 차량국 이용 혼잡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3일 예측 불허의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뿐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이번 레이스에 연방 수사국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라는 악재가 판세를 돌연 경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음담 패설 녹음 파일 파문과 잇단 성추행 의혹 등에 질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유보해왔던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게 여론조사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의 22% 급증이라는 악재까지 터져 클린턴으로서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재 클린턴은 아직 전국 여론조사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승부에서 다소나마 앞서 있지만 이마저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양측은 전국을 누비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그야말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5일 전인 오늘까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초접전인 가운데 제3당인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게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인 윌리엄 웰드 자유당 부통령 후보는 클린턴을 보증하고 싶다며 경합주에서 자유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클린턴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웰드 후보는 또 자신은 클린턴 후보와 40년 동안 알고 지냈고 함께 일도 했다며 클린턴 후보를 직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그녀는 높은 도덕 수준을 갖춘 사람이자 신뢰할 만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전의 날인 오는 8일 본선거일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뉴욕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양 후보 모두 선거 결과를 뉴욕에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당일 뉴욕에 있는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개표 결과를 기다립니다. 평소에 화려하고 큼직한 행사를 선호해왔던 트럼프지만 대선 당일만큼은 측근과 소수 지지자만 초대해 조촐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유리천장 깨기에 도전하는 만큼 진짜 유리천장 아래에서 개표를 지켜봅니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맨해튼 제비스 센터에서 지지자, 캠프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선거 결과를 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불꽃놀이와 같은 화려한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인 지난 대선에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자축 불꽃놀이를 준비하는데 2만 5천 달러를 사용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이 불꽃놀이가 결국 빛을 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중심가에 링컨 대통령 초대형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일 시카고 최대 번화가인 미시간 에비뉴에 파이오니어 광장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젤러 리얼티 그룹 최고 경영자 폴 젤러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속에 펼쳐지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투표를 앞둔 시점에 정직한 링컨 대통령을 불러옴으로써 정치적 대화나 토론, 심지어 상대를 비판할 때조차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기본은 정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된 초대형 링컨 동상은 내년 연말까지 1년여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도 원유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원유 시장에서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정보청은 지난달 28일까지 일주일간 원유 재고가 1,440만 배럴이 늘어난 4억 8,26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유사들이 지난주 일평균 199만 배럴이나 수입을 늘렸다는 점을 재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현재 잉여 물량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퍼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OPEC은 일평균 2,999배럴을 수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 직접 입어보지 못해 배송한 이후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픽토피트라는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주문 전에 가상으로 옷을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사고 싶은 옷 사진을 올린 뒤 입어보기를 누르면 사용자의 사진에 옷이 매치됩니다. 이는 마치 사용자가 실제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용실, 네일샵 등 실제 본인의 사진에 원하는 헤어스타일 또는 손톱 색깔 등을 매치시켜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여성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달리는 지하철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윈저 테라스에서 MTA 근로자 2명이 차에 치였는데 53살의 남성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인 49살의 남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자정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G트레인의 포트 해밀턴 파크웨이와 처치 에비뉴역 사이 남쪽 방면 지하 노선에서 공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지하철이 역으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MTA 측은 어쩌다 지하철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노선으로 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하철을 운행한 기관사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 뉴저지 뉴악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26살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이 길을 건널 때 차량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오히려 속도를 더 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직 운전자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행히 현장 근처 슈퍼마켓의 카메라에 사고 현장이 포착돼 경찰이 이 영상을 단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정서장애가 있는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또다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 뉴욕시경은 펄앤베이의 메이플라워 에비뉴에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 남성은 유리병을 들고 경찰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폭력적으로 행동해 이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쏘았는데 이 남성이 총을 맞은 뒤에도 계속 몸부림을 쳐 두 번째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두 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브롱스 경찰은 정신이 불안정한 66세 여성에게도 총을 가해 이 여성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이번 사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연쇄 강도를 저지른 10대 무리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진 속의 10대 무리는 공원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절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달 10일 자정쯤 이들이 시티공원에서 바이크를 타고 있던 47살의 남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격하고 아이폰 7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이 무리는 또 다른 남성의 배낭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이를 저지하자 얼굴을 가격한 뒤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연쇄 강도 용의자인 10대 소년 무리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미국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가 불에 탄 가운데 건물 벽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낙서가 발견이 돼 당국이 증오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일 미시시피주 그린빌에 있는 111년 역사의 호프웰 침례교회에서 전날 오후 9시 15분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예배당이 전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계획이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판결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대표인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상상 이상의 심각한 후유증이 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대선이 이미 역대로 가장 추잡한 선거로 전락한 데다 양측이 상대방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화당에선 클린턴이 승리하더라도 당선 첫날부터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자체 데이터 삭제 기능을 갖춰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보잉 블랙이 미국의 정보 보안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기관들인 국가안보나 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계약자들과 해킹 우려 없이 안전한 교신을 하는 수단의 하나로 최근 보잉 블랙을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지면 광고 수입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3분기 종이신문 지면 광고 수입이 전분기에 비해 19%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4%가 떨어진 지난 2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오는 14일 밤의 달이 보름달이자 가장 지구와 가까워져 사실상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됩니다. 맨눈으로 보는 달이 훨씬 커지는 이 현상은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앞으로 28년 후인 2034년도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14일은 태양과 지구, 달이 순서대로 늘어서 인력작용으로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합니다. 이 경우 지구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달은 직경으로 14%가량, 면적으로는 30%가량 더 크게 보이고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보다 30% 밝기도 합니다.
전자담배가 초기 관심과는 달리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대 전자담배 제조사 중에 하나인 엔조이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그동안 전자담배 판매와 사용률이 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통합을 주제로 한 녹색 종이컵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일 전국 매장에 100여 명이 넘는 캐리커처 얼굴이 담긴 녹색 바탕에 하얀색 원을 그린 일회용 종이컵을 선보였는데 이를 놓고 높고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광고 확대에 힘입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56%가 증가한 7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향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저크버그 최고 경영자는 동영상을 여러 앱의 핵심으로 하는 비디오 퍼스트 회사로 진화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새로운 성장의 길로 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오전 중 많던 구름량이 오후에 점차 줄면서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낮 기온 7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 보였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잔잔한 가을바람 불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내려가 58도에 머물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거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단 밤 기온이 38도까지 떨어지면서 밤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날씨 살펴보면 구름량 적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5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밤 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등 일교차 큰 날씨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간간이 구름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다소 올라 온화한 날씨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일인 내일은 다시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져 오늘보다 많이 선선하겠습니다. 늦가을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체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마다 나무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을의 정취 마음껏 누리셨는지요? 이상으로 11월 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